낭만 닥터 이사부가 떠납니다. 병원장의 욕설 파문 후 이국정 교수가 결국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 고위층과 병상 배정, 닥터 헬기 운영권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들을 위해 노력해온 환자 중심, 국민 중심 의사가 고위층과의 갈등으로 선진국형 외상센터의 꿈과 희망을 접는 것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비단 의료계뿐이겠습니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불공정, 불의를 외치며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책 검사 내전 속 생활형 검사 김웅 검사도 검찰을 떠난다 선언했습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 취급됐다고 일갈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상식, 합리, 민생, 민의를 보며 일해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윗선의 부당함에 신물난다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인 국민은 이미 감정적으로도 단죄한 조국을 살리려고 국민 검사들은 내팽개치고 조국은 아무 죄도 없다는 영혼팔이 검사를 반부패 부장으로 앉히는 망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정, 정의를 강제로 죽이는 인사 참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문화생활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어느 정치인이 극장 영화 볼 엄두가 날까요? 안나푸르나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종 신고가 들린 다음 날 애가 탄다며 글을 남긴 오전 대통령 내외는 영화 관람하셨습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을 알기는 하십니까? 국민의 생명 안정과 안녕이 권력의 이득 추구와 권력의 안이함 속에서 매몰찬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만이 가장 태평하고 국민들은 절망합니다.